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오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위 계단함수,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불리는 단위 계단함수에 대해서 스터디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프의 생김새는 이렇게 t equals c를 정리역으로 가지는 함수에서 이렇게 c, 뭐 t의 특정 지점, t equals c에서의 단위 계단함수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자, 생긴 걸 보시면 알겠지만 t equals c 이전에는 함수값을 0만 가지다가 c가 된그 지점부터 이후로는 계속 함수값 1만 가지는 함수를 유닛스텝 펑션이라고 하고,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단위 계단 함수죠. 그 이유가 저 함수값 1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함수값 1을 가지기 때문에 그 1을 의미하는 단위가 되는 거고, 계단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계단처럼 생겼기 때문에 단위 계단 함수라고 부른다. 표기법은 이와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첫 번째 표현법으로 표현된 이유를 궁금하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내에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상세하게 답변 드릴 것도 없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저는 두 번째 표현을 좀 선호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교재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래 참자. 자, 아래 참자 C가 의미하는 거는 보시다시피 t equals c에서의 그 c 이후부터 계속 함수값 1을 가진다라는 의미로 아래 참자 c를 쓴 거예요. 그래서 u, 뭐 c, t라고 읽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t equals c에서의 단위 계단 함수, t equals c에서의 유닛 스텝 펑션은 c 이후로는 계속 1을 가지는 단위 계단 함수로 나타낸다. 그럼 바로 활용을 해봅시다. 자, ft equal 뭐 t가 a보다 작을 때는 pt, t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을 때는 qt, t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rt라는 구간별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구간별로 다 다른 함수인 거예요. 그 전체적인 함수가 ft가 되는 거고, 그거를 다음 시간에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라플라스 변환을 할 것이며, 뭐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내면 됩니다. 한 줄로 나타내지 않으면 각각을 라플라스 변환해줘서, 뭐 t가 a보다 작을 때는 예를 들어서 pt의 라플라스 변환, t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을 때는 qt의 라플라스 변환 해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은 잘못된 풀이 방법이고, 이렇게 저두 번째 나타낸 것처럼 ft equal pt 뭐 어떤 식 플러스 qt 어떤 식 플러스 rt 어떤 식 곱한 거,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만 적절한 풀이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주목해 주세요. ft equal pt에 1을 일단 곱합니다.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순서, 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저 분홍색 상자에서 보시다시피 pt가 t가 a보다 작을 때만 출현되고 그 이후로는 출현이 안 돼야 되죠. 그러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썰게요. 그냥 바로. 자, a보다 클 때는 저 uat가 1을 가질 거니까, 그 함수값의 크기를 1을 가질 거기 때문에 1 빼기 1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pt가 a 이후로부터는 0이 돼서 출현이 안 되겠죠. 뭐 정확히 말하면 pt가 0이 되는 게 아니고 pt 곱하기 0이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0이 되는 거 원리고, 그럼 a 이후부터 a 이상 b 미만 일 때는 qt를 가지죠. ft라는 함수 결과가. 그러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서 uat 빼기 ubt. 자, 이건 또왜 이렇게 해주냐면, 저 uat-ubt 의미가 a 이후로부터는 uat가 1을 크기를 갖지만 ubt는 b 이전까지는 아직 0이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0이 되는데, 1 빼기 1은 0이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영상 길이도 있고 하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최대한 드려볼게요. 이게 0이 되는 이유는 t가 b 이상일 때, 다시 t가 a보다 클 때는 b보다 작지만 a보다 클 때는 이게 0이 되지만, 저두 번째 항이 0이 되려면
B 이상부터는 PT도 QT도 출현 안 되면서 PT, QT도 0이 되면서 RT가 출현돼야 되니까 이게 0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1 빼기 1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마이너스 UBT를 빼주면 더해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PT 곱하기 1 UAT 플러스 QT 곱하기 UAT 마이너스 UBT를 해주면 표현이 되겠죠.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RT에는 뭘 곱해줘야 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잠시 영상 멈추시고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RT에 뭘 곱해줘야 이 식이 FT가 될까요? 그냥 저 위의 식처럼.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냥 T equal B에서의 유닛 스텝 펑션이 되겠죠. 그걸 곱해준다면 T 이후로부터는 RT가 출현되고 T 이전부터는 RT가 출현 안 되고 PT와 QT에 대한 식으로만 남을 거니까. 그죠? 자,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일일이 생각하면서 할순 없으니까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보시다시피 PT는 T가 1보다 작을 때, QT는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B보다 작을 때니까 A가 두번 겹쳐져 있죠. B가 두 번이 아니고 A가 두 번, 예, 겹쳐져 있는 범위니까 한번 겹쳐져 있는 범위니까 UAT가 관련이 있는 거고, 이 경우는 QT와 RT의 경우는 B가 겹쳐져 있으니까 그 중간에 B를 고려해서 T equal B에서의 유닛 스텝 펑션, 즉 UBT를 고려해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UAT를 고려해줄 때는 이렇게 PT 일단 1을 곱해주고 빼기 UAT. 그러니까 저 곱해주는 항이 뭐 빼기 뭐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플러스가 아니에요. 빼기로 생각해 주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QT는 이제 이 QT에 곱해주는 건 플러스 UAT. 이걸 쉽게 기억하시는 방법은 저 마이너스 UAT를 이제 UAT를 빼줬으면 뒤에서는 더해준다. 이렇게 상쇄시켜준다는 원리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UBT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UBT니까 저기서는 저쪽 RT에서는 플러스 UBT를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저렇게 T가 1보다 작을 때는 PT고 A 이상, B 미만일 때는 QT고 B를 이상일 때는 RT가 되는 이러한 전체적인 함수 FT를 이렇게 한 줄로 FT equal PT 곱하기 1-UAT 플러스 QT 곱하기 UAT-UBT 플러스 RT 곱하기 UBT로 한 줄로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해했고 따라서 구간 함수에 대한 학습을 완전히 끝냈다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짧게나마 단위 계산 함수 그리고 그 구간별 함수, 구간 함수라고 하죠, 보통. 구간 함수에 대한 뭐한 줄에 대한 식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서 할 그런 구간별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단위 계단 함수의 정의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 영상에서 꼭 뵐게요. 감사합니다.